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녹취 한번 오셨으니까 네. 바로 할게요. 네. 오세요, 오세요. 어디 있어요? 앉으시면 돼요. 네. 여기를 앉아요? 네,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요즘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아, 그래? 네. 들어주세요. 네.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했으셨네. 네. 무슨 뜻이요? 저 잔나비, 원숭이. 80. 80? 네. 40살? 네, 딱.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 저요? 응. 나 느끼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느끼는 대로만 얘기하는 건데요. 잔나비 때 40살. 네. 생일은요? 12.6. 10월? 26. 10월 26. 성이 뭐죠? 최요. 최? 본인도 만만치 않아. 뭐가요? 어? 나 같은 부리가 만만치는 않아. 네. 어? 아시지? 알고도 댕기시는 거지? 이렇게 정보를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맹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점은 듣기는 했는데 뭐 그다지 뭐 신경 안 쓰고 댕기시는구나. 네. 그냥 뭐랄까 이제 싱숭생숭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불어댕기시는 것 같아 본인은? 그냥 생각날 때요. 네. 본인은 나 같은 사주팔자예요. 네. 나 같은 사주팔자야. 본인의 집은 할머니가 왕래로라고 동자가 왕래로래. 아실 텐데 동자가 왕래를 하는 거를. 그럼 뭘로 뭐 본인이 둔한 거야? 그런가 봐요. 응.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쪽이 좀 많이 그거 좀 느끼긴 해요. 눈을 뜨죠? 아니요, 좀 어릴 때는 좀 이런 꿈이나 이런 가위눌림이나 엄청 되게 심하게 받았었는데 나이 먹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쪽으로 아예 생각을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이 어렸을 때는 모든 거 영이 맑잖아요. 네. 영이 맑으니까 꿈으로 다 일러줘요. 어쨌든은 몸으로도 일러줄 때. 근데 점점 감각이 무뎌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쳐요.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뭐 스스로가 버릇이어야 돼. 누가 제재를 못해. 신랑이 벌어주는 것 같고도 못 먹고 살아. 그거 본인 스케일이 커요. 응? 쉽게 얘기하면 넘들은 밥그릇이 이만큼이면 본인은 이만큼이란 뜻이에요. 응? 근데 서방복도 없어. 사실은 외로운 사주야.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다가도 신중대중하고 어쨌든 짜증날 때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 천불날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씩 쪼여오고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는 게 이게 신바람이 한 번씩 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게 치지는 않아요. 응? 네. 세게 치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이게 점점 이제 40살이잖아. 41살, 42살, 43살 본인이 신을 정확하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아, 나 진짜 이게 내 길 맞는 건가? 할 때가 45살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왔어. 응? 여기까지 오고 말문 트고 눈에 보이면 다 온 거야. 머리까지 터지면. 그걸 느껴요? 응, 느껴요. 안 보던 귀신을 보는 거고 본인이 안 하는 행동을 해요. 안 마셨던 술을 그냥 말로 마셔도 되고 지금도 술 안 먹는 건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입에 안 돼요. 할머니가 아주 깔끔하셔. 어떤 말이야? 본인네 외가부리 할머니가. 외가 쪽이요? 네. 근데 외가부리 쪽에 본인네 외가부리 쪽에 누가 장님이 있으시나? 눈 머리신 분이 있으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셔? 네. 왜 그러면 내가 눈이 자꾸 침침해지 그러나? 본인을 딱 들어오고부터 완전히 장님은 아니셔. 그냥 어두워도 할머니가 지금 그 할머니가 본인의 집 자꾸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피곤할 때가 많을 거야. 피곤하고 어쨌든 눈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그 할머니가 왕래를 하고 내 자손을 막아주려고 이렇게 왕래를 하셔. 근데 가끔씩 본인이 애기처럼 행동할 때 있어. 동자처럼. 그래요? 본인은 몰라. 제가 사회에 요런 일하고 좀 단절된 지가 6년 정도가 됐어요. 애기 키우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치? 네. 그렇게 안정하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일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본인은 몰라. 놈들이 알지. 지금은 애기 키우느냐고 사회생활을 지금 안 하시는 거야? 네. 아예 못해요. 애기가 몇 살인데? 지금 6살. 아이고. 지금 갓 6살 됐어요. 아직 멀었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혼자만 있다 보니까 뭐 봐준... 아빠는 어디가 있고? 신랑? 신랑도 같이 있죠. 여기... 일은 하긴 하죠. 근데 뭐... 근데 왜 이동수가 보여? 응? 이동수.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계획이 잡혀있지는... 올해? 올해 2019년에 이동수 있어요. 7월달, 8월달. 어느 쪽? 동쪽. 그래요? 좋은 이동수야. 나쁜 이동수는 아니야. 좋은 이동수예요. 그 신랑은? 무슨 뜻이에요?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려? 닭띠. 닭띠? 아이고. 잔내비대하고 닭띠하고 그다지 이렇게 맞지는 않는데. 결혼할 때 몰랐지. 많이 특혜가 있을 텐데. 많이 특혜가 있을 거예요. 네. 원래 신랑이 나가는 올해 나가는 삼재예요. 둘은 아직 둘은 삼재야. 네, 그거는 뭐 아시죠? 네, 인터넷. 인터넷으로 무조건 여기서 다 인터넷으로 보는구나. 그거 봤어요. 올해는 그래도 여태까지 엄마가 많이 고생했어. 애기 하고 그것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근데 작년부터 대주가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거예요. 닭대 같으면. 날카로워지고 괜히 언니한테 좀 짜증을 부릴 거야. 그죠? 생일은? 11월 21일. 21일. 성이 뭐예요? 닭이에요. 어? 닭. 박. 어리박씨, 미락박씨? 흔한. 흔한 미락박씨. 네, 미락. 지금 그런다. 흔한 미락박씨라 했다. 대주가. 대주는 본인한테 그렇게 막 저가지만은 막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렇게 좀 저갈 거예요. 답답하고 자꾸 일이 좀 이상하게 답답하게 안 풀린다는 소리를 할 거예요 아마. 뭐 하셔? 이분은 저긴데? 뭐 개인 사업 하셔? 아니요. 회사? 회사 다니다가 지금 그만두고 유통? 유통? 있다가 또 중고차 있다가 정착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17년부터 계속 이게 계속 굴곡이 엄청 심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올해 뱀띠, 닭띠, 소띠, 용띠들이 힘들어. 근데 그만하고도 소띠가 그래도 복삼재예요. 근데 닭띠, 뱀띠는 2년 전부터 쳤어요. 장난 아니게 쳤어요. 근데 이 대주가 절차를 못, 한 곳에 딱 박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돼. 그렇다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자니 까먹은 형국이야. 그래서 안 돼. 말리셔야 돼. 또 동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슬슬 조상바람이 슬슬 불어. 조상바람이 부른다라면 언니에게는 성수 외가부리에서 성수 조상 운을 칠성 운을 주시는 거고 언니 운으로 가야 돼. 이분은 39 닭띠 9세에다가 닭띠다 모든 걸 지금 똥돌 뭉치고 막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재는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잘 보시는 데다 풀어주시면 되고 아빠는 운이 없어요. 엄마한테 운이 있어. 엄마한테 운이 있어서 딱 아빠, 이 아빠가 뭐를 하려면 엄마 운으로 뭐 이렇게 척척척척 해야 돼. 막힌 게 가다가다 막히고 가다가다 막히고 답답할 거예요, 아빠가. 그게 조상에서, 그리고 박씨, 미락박씨, 박씨가 중에서
바람이 슬슬 불어요. 조상바람이. 조상바람이 분다라면 인간이 답답한 거야. 막 조상이 막 사람 갖고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 지금. 근데 조상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삼재를 떠나서 삼재도 풀어주고 조상도 물론 풀어주면 좋아. 근데 삼재에다가 조상바람까지 불었으니까 막힌 거지. 또 막혀. 근데 엄마 어머니로 가야 돼. 이 대주는 엄마가 살려. 돈복도 엄마가 있어. 대주에 돈복 없어. 그거는. 이 대주 장가 잘 간 거야. 근데 저는 말해요. 그릇이 커서 뭐 담을 게 많다. 돈복도 있다. 돈이 안 끊긴다. 본인은 아니야. 본인은 무늬만 여자지. 남자야. 대주하고 바뀌었어. 대주가 여자가 됐어야 되고 본인이 남자가 됐어야 돼.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바뀌어서. 근데 이거를 보면 언니도 남자 사주를 타고나셨잖아. 그러면 이 대주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밖으로 보면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니한테 딱 성수 조상도 있잖아요. 언니한테 딱 가버려. 지금은 애기 키우니까 그걸 모르죠. 좀 더 있으면 언니가 스스로 느끼게 돼. 진짜 급할 때는 언니한테 꿈을 일러줄 텐데. 지금도 꿈에 뒤숭뒤숭한데? 꿈 안 꾸다가 뭐 생각이 많아지고 일도 많아졌고. 대주가 지금 답답해요. 금전이 다 나가요. 지금 언니네 금전이 막 싹쓸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언니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짜증나고. 거의 파산. 둘 다. 그래서 어쨌든 18 내가 이거를 진짜 사는 게 잘하는 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야 지금. 그래서 오늘도 그 말 들으려고 왔어. 네. 그치? 그 말 들으려고 온 거야. 근데 어떻게 이분하고나 그래도 내 서방인데. 응? 언니가 좀 참아야지. 3, 4년만 고비만 잘 넘었으면 괜찮아. 둘 사이? 응. 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서 좀 온 거거든 사실은. 근데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언니네 고비가 3년이냐 4년이냐 딱 그래. 그럼 그 고비만 넘었으면 언니 괜찮아. 언니 똥똥대고 살아. 그 전에도 엄청난 고비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얘기하잖아. 원래 닭띠하고 잔납띠는 안 맞는다고. 언니가 보글보글 속이 썩어야 돼. 이 사람은 안 그래. 집에 들어오면 안 그런 척 하지. 바깥에 나가면. 네. 언변이 좋아. 이 여자 보면, 좋아서. 저 여자 보면 또 좋아서. 이래, 지금. 그니까. 지금 나온지가. 아니 무뎌진 거죠 제가. 그렇지 무뎌진 거죠. 네 무뎌진 거죠. 최근에 조금 그러긴 했는데 옛날처럼은 아니고 그냥 저도 좀 냉정해져가지고. 냉정할 수밖에 없지. 네 그냥. 언니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툴리만 살면 고만지. 그런 마음만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래. 애기가 너무 어리니까. 애기가 이제 6살이라. 그래서 그래. 지금 언니 지금 자식 보고 살아. 신랑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울고 싶으면 우셔. 휴지 여기 있어. 내가 그랬잖아. 아까 마음이 자꾸 저간다고. 그지? 지금 애기 6살을? 6살이면 말띠야? 이 애기 보고 살아. 아들? 딸. 딸? 아유 얼마나 이뻐. 지금 생일은? 2월 15일이야. 2월 15일? 네. 크고. 이 애기 보고 살아. 언니하고 이 애기는 잘 맞거든. 아빠가 문제야. 응? 아빠가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뺏고 싶지는 않아서. 응, 그래. 맞아. 아빠 역할을 뺏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참고 아빠, 이 애기 때문에 지금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언니가 그 웃고 있어도 속은 썩으러 문드러져. 응, 그지? 응. 우셔, 괜찮아. 언니는 자존심이 세서 또 누구 앞에서 얘기도 못해. 내 형제들도 몰라요. 저희 사정을 모르고 모르지. 시댁은 알긴 하는데 내 형제들한테도 마음 터놓고 얘기를 못해. 어느 누가 언니가 자존심 세서 어느 누가 앞에서 얘기를 못해. 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본인이 신중대중하고 답답할 때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푸는 거야.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왜?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거든. 그 마음은 알아주잖아. 우리 같은 분들, 어떤 사람이 언니들 이렇게 해줬다는 마음을 알아주잖아. 그래서 그럴 거예요. 네.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 내년에 좀 괜찮다가 내후년 또 나가는 삼재에 또 그런다. 그러니 이거는 모르겠어. 지금 돈도 없어. 내가 삼재 풀란 말은 소리도 못하겠어. 그리고 정 힘드시면 그냥 속옷을 갖다 주셔. 그럼 내가 그냥 풀어줄 테니까. 그냥 3만 원만 꽂아서 갖다 주셔. 그럼 속옷을 삼재 풀이는 내가 해줄게. 그럼 아빠가 덜해. 근데 언니를 보면 조금 안쓰러워. 그래서 내가 저거 하는 거야. 남들 보기는 허허 웃어도 속이 썩어라 문드러져. 사실은 이 애기 보고 딸 보고 좀 본인이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 그죠? 근데 내년 언니도 움직이는 게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움직이겠어. 근데 언니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있겠다고 해서 언니도 돈 번다는 소리 나와. 지금도 해요. 근데 승이 안 차.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애기가 너무 일찍. 그치. 시간적인 게 너무 이게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남한테 맡기기는 싫고. 여섯 살이니까 아직까지는 엄마 손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언니가 마음이 못 놓이지. 언니는 자식이라면 끔찍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또 예민한 애기도 하고 해서 어렵게 난 애기니까. 어렵게 난 애기라고 그래. 그래서 더 이쁜 거야. 근데 신랑이 그걸 조금 도와주고 호응을 해주면 좋은데 신랑은 신랑대로 언니는 언니를 그래 너 그렇게 해봐라 이거 벨르고 있어 언니가. 그죠? 근데 자꾸 신랑이 곧더라. 제일 처음에 볼 때 좀 보지. 신랑이나 본인이나 일부 정도 못할 팔자야. 그래서 이 고력을 걷는 거야. 언니가 인간 고력을 많이 걷어야 돼. 그래서 이 길도 나중에 45대면 이 길을 간단 소리 나오는 거야. 그래서 45대면 애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5시요? 전 이 길이어야 돼요. 네. 근데 본인은 또 누를 수 있어. 누르고 내가 진짜 독하게 누르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면 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강한 거는 아니니까. 본인 하기 달려 있어. 근데 할머니가 자꾸 언니에 좋아서 그러지. 동자하고. 그 할머니가 많이 이렇게 빌던 분이야. 그 할머니가. 내가 부리. 왜 봤죠? 그 할머니는 자손도 못 나신 분이요. 들으셨나 모르겠어. 엄마 쪽 못 들으셨어? 엄마 쪽은 모르겠고 친할머니는. 친할머니도 많이 빌으셨을 거예요. 생수 떠놓고. 네, 칠성에 올려놓고 많이 빌으셨어. 친할머니는 아주 깐깐해. 친할머니도 짜릉짜릉 하실 텐데. 어릴 때 같이 살았던 기억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친할머니. 네, 대기 보면 이렇게 할머니들 귀엽고 울붓하시더라고. 뚜렷하게 이제 뭐 한 중학교까지는 기억해. 근데 그 밑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 사실은. 그리고 할머니하고 큰 사람들은 기억을 하시지. 난 큰 사람들은 가끔씩 본 사람은 또 기억을 못하시더라고. 네.
올해는 언니가 좀 해결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애기 때문에 좀 참으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내년에 조금 괜찮아요 내년에 조금 괜찮고 내후년에 조금 또 힘들어져 근데 이 대주가 좀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대주도 마음의 판단 붕 떠 있어 떠 있어 그래서 좀 엄마가 답답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쓸 돈은 엄마가 벌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쓸 돈도 지금 없어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쓸 돈도 없다고 그래 지금 그 정도야 네 없어요 인생 최대 바닥을 지금 치고 있어 근데 언니가 움직여야 돼 지금도 움직이지만 그래도 더 움직이셔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모든 게 들어와 사업은 아니죠? 한 돈도 돈도 없는데 뭔 사업을 뭐, 참 꿈도 이 한번 쳐 아니 그렇게 빚졌으면서 또 빚져서 사업하고 싶어? 아니 응? 사업은 아니야 아직까지 자중하셔 하던 일만 어? 그냥 하던 일을 하셔 어쩔 수 없어 사업은 아니라고 그래 이거 봐 할머니가 사업은 아니라고 그래 응. 사업했다가는 또 저게 그냥 남 밑에서 좀 사업하시려면 좀 더 있어야 돼 내년에 언니는 내년에는 괜찮아 뭘로 괜찮아? 뭐 사업을 하신다며 언니가 뭐 인터넷적으로 하든지 언니가 지금 잔나비 뛰잖아 그죠? 잔나비 뛰면 화려한 거 응? 물 물도 굳이 술 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꽃가게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이는 커피숍도 있고 언니는 시집을 넣으면 이 남자를 첫 단추를 잘못 꼈어 늦게 갔는데 늦게 갔는데도 늦게 갔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낀 거야 이걸 어디서 봤어야지 봤어야지 이거를 그런 데서 봤죠 철아 철아서 봤어 거의 그 날짜 결혼 날짜 받으려고 결혼 날짜 받으려고? 시어머니랑 같이 근데 이제 그분이 연락하라고 해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했죠 결혼 준비하느냐고 연락하려는데 연락을 안 했어? 그분이 뭔가를 일러주시려고 했대 네 있으시니까 그런 느낌이 받긴 했죠 이분은 남자분은 오히려 좋아 남자분은 언니 얻은 게 참 좋아 언니와 결혼한 게 근데 언니는 이분은 안 좋은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정한 거지 시댁에서는 복덩어리 들어왔다고 어째 좋다는데 근데 그렇게 돼야 하진 않아요 자기 아들 잘난 맛에 아니 뭐 자기 아들 잘난 맛에 싸웠죠 그 사건이 있어 근데 박씨가 중이 참 활량이야 응? 활량이니까 이 대주가 바깥에 나서 활량이지 대주만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돈 이렇게 저가지 않아 대주가 펑펑 나가서 사고 쳐 그게 언니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지 할 줄 다 하고 다니니까 말을 내가 심하게 했나? 죄송해 자기 할 줄 다 하고 다니니까 이 대주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내 새끼야 내 마누라 어떻게 해건 말건 지는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자를 좋아해 그래요? 여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야 언니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쪽에 좀 무디야? 무딘 줄 알았어요 누가? 대주가? 무디라고? 무뎠던 사람이 바람을 폈어? 무디고 좀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여자 좋아해 그거지 연애할 때도 거의 1년 정도 동거하면서 이제는 결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때도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저 좀 무디 아 무디구나 39이에요 39이면 학창때예요 그래요? 여자랑 또 다르니까 여자는 40대, 30대, 40대가 하참 때고 남자는
지금 39이잖아. 하천대예요. 여자하고 정반대지. 여자가 물 올릴 때 남자가 시들 때고, 남자가 물 올리면 여자는 시들 때고 그런 거. 저도 그렇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본인이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여자 좋아하는데 언니하고는 별로 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다른 여자들 보면 헐떡대지 맨날. 언니가 무딘 거야. 그런가 봐요.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발 안 펴. 이분은 발은 펴다 또 언니한테 걸렸잖아. 근데 여자 안 좋아해?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바람을 펴? 여자 좋아하니까 바람 피는 거야. 그지? 언니는 이 다음에 만약에 그 할머니 쪽 오신다 해도 장사로 돌리셔. 받지 말고. 빌면 또 장사로 돌릴 수가 있어. 그러면 잘 산다. 언니 보러 먹고 산다니까? 저는 좀 꿈이 커요. 다 그러겠지만 꿈이 커요. 욕심도 많고 근데 계속 막히니까 이게 이것도 근데, 진짜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장담은 못하겠어. 언니가 3년이냐 4년이냐 그랬어. 사내 안 사내 소리 나와요.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나오고 살고 안 살고는 우리가 살지 말래 소리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건 부부 일이야. 우리가 그런 데까지 못하고 그 소리는 해줄 수는 있어요. 3, 4년 사내 소리는 나와. 그러나 그걸 판단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온다고 좀 깨만 뽑아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그거는. 근데 됐었으면 또 살다 보면 그게 그런데 빚이 없다라면 또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빚이 없다라면. 근데 언니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사실. 네. 이 얘기만 아니면 방차고 나갔어. 진작이죠.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 얘기만 안 있으면 박차고 벌써 나갔어. 이유가 없어. 딴 놈 만났어도 딴 놈 만났어. 근데 언니 이렇게 가만히 활짝 보면 진짜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났었어. 네. 언니 좋다는 남자, 따라다니는 남자도 있었어, 사실은 그 전에. 그 남자를 차라리 택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지. 지금은 이 남자만 나오고 지금 개고생하는 거지. 그죠? 그 남자를 좋다는 남자, 따라다니는 남자를 만났으면 그때는 직업도 그 사람 탄탄했어. 그 사람 만났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지금. 언니 복으로 언니가 복을 찼어. 그죠? 그건 인정하지? 그 남자 만났으면 언니 이렇게 고생 안 해. 똥똥대고 살았어. 그 남자는 언니를 막 떠받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고. 근데 언니도 어쩔 수 없어. 팔자가 와요. 팔자고. 언니가 좋아야지.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되지? 아무리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언니가 안 봐. 싫으면 또 싫은 거야. 언니가 고생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언니 팔자 그러니까. 그럼 인정하셔야지. 뭐 어떡할게. 네. 그죠? 언니, 근데 좀, 뭐랄까. 조금. 좀 내년에는 괜찮아. 올해도 좀 그렇게 한 가을쯤 되면 언니가 금전적으로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좀 나아지고 그러나 올 가을부터 내년에 나아지는 거 싹 누구 주지 말고 신랑도 돈 달라면 주지 말고 딱 웅켜 잡고 천 없어도 누가 돈 달라면 주면 안 돼. 응? 딱 웅켜 잡고 애하고 먹고 살 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따박따박 모아서 내 가게를 하든지 내 문서를 잡든지 언니한테는 문서가 들어와 내년에 문서가 들어오니까 딱 돈 금전 옮겨 잡으셔. 잡아야만 살아. 신랑 믿고는 못 살아 본인. 이제는 안 믿어요. 신랑의 지는 있는 것도 없다 그래야 돼. 아시지? 그러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소소하게 그냥 해도 그냥 없다고 해요. 그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애기하고 본인하고 살려면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네 신랑 못 믿어. 지 쓸 거, 지 쓸 거는 지가 다 알아서 빼. 네 신랑 아시잖아. 아이고 답답할 노릇이다. 이거는 답이 없어.
언니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